2020년도 수능특강 영어 4번, 아, 21강의 강점이네. 21강의 4번 빈칸 문제입니다. 근데 빈칸 문제 하기에는 이건 조금 너무 길었어. 어쨌든 문제를 풀어볼게요. Over the millennia, 수천 년을 넘어서 evolved, 중심 소재 나왔죠? 올빼미들은 evolved, 진화시켰대요. Tubular eyes니까 원통의 관의 형태의 눈을 발달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눈이. 이렇게. 원통. 그러니까 안에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눈이 외부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올빼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올빼미 아니구나, 이건 부엉이다. 부엉이 올빼미가 이거잖아. 올빼미가 이거잖아. 눈이 하나예요. 하나야? 아니 올빼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할수 있어. 올빼미잖아요. 올빼미는 이게야. 올빼미고 부엉이는 부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귀가 있었고. 병아리 같다. 아, 그런가? 그래서 부엉이는 귀가 있고 올빼미는 귀가 없어. 진짜로. 어쨌든 저기서 이 안에서는 근데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관의 형태를 발달시켰는데 진화시켰는데 그게 face 직면한대요. 바라본대요. forward 앞으로만 보고 그다음 어때요? are immovable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예요? are the reason이니까 이유래요, 이유. 그러니까 원통형의 눈이 여기까지가 끊긴 거고요. 올빼미들이 이유가 있는데 아 여기 이렇게 걸린 거구나. 3번까지 걸린 거구나. 그래서 여기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요. 여기까지 걸렸고요. 이유인데 올빼미들이 만들어낸 이유인 거예요. 능력을 만들었는데 어떤 능력이요? Turn their head, 그들의 머리를 270도로 돌리는 능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잖아. 70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 돌린 거잖아. 뒤로 그치. 그래서 all eyes, 올빼미들의 눈들은 have more black and white detecting rods니까요. 흰색과 검은색을 탐지할 수 있는 간상체적 관점, 간상체를 가지고 있대요. than 뭐보다요? color cones니까요. 추상체보다는요. 그리고 그게 뭐한대요? Allowing them to see, 보여요. 아, 허락해요. 그들이 보도록이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보도록. 이 부분이요. Their large, round, yellow eyes요. 그들의 커다랗고 둥근 노란 눈인데요. 그게 바로 뭐죠? With dark pupils, 검은색 동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동공은 wide enough, 충분히 넓죠. 뭐할 정도로? To let in, 허락하는 거에 들어온 걸. Small amount of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약간의 빛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동공을 가진 노란색 눈은 are one of the first things we notice about them. 첫 번째 것인데, 우리 인간이 알아차리는 첫 번째 것이다. 그 올빼미들에 대해서. 이미 다 나온 거야. 우리가 올빼미를 뭐부터 본다? 커다란 눈부터 본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human world, 인간 세상에서는요, 커다란 눈을 본다라는 게 중심 소재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Large eyes, 커다란 눈인데요. 뭐를 가진, 넓은 동공을 가진 커다란 눈이 hold a certain attraction이니까 매력을 갖는데요. 매력을. 이해됐습니까? 매력적이다. Both 둘 다인데 for the viewer and the viewed니까 보는 사람 입장과 보여지는 사람 입장에서도 둘다 매력적인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당사자들 간에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큰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보여줘요, 데디아를. 사람의 동공들은 dilate in, 커지는 건데, 누군가의 존재에서 커져요. 그리고 누군가의 존재란 그들이 are attracted, 매력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동공이 커지게 되는 거죠. 왜? 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눈이 이렇게 뜨고 있다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냥 눈. 쌍꺼풀 하는 모르겠다. 아무튼, 동공이 커져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dilate the eyes of models. 모델의 눈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사진에 있는 모델의 눈을 키워요. 무하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들의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값에 있어서. Nature, 자연은요, it seems, 보이기에, 그냥 앞에서 그냥 삽입을 시킨 것뿐이고요.
그냥 보기에 자연이 has prepared 준비시켜 온것 같아요.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뭐가 되도록요? 매력적이 느끼도록요. 그 올빼미에게 매력을 느끼도록요. 왜요? 커다란 눈을 줌으로써요. 그렇죠? 답 1번밖에 될 수가 없죠, 이건요.